플라스틱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거라고. 유리, 목재,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야 하는 걸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단단해야 하는 탄성이 것, 있어야 하는 것, 말랑말랑해야 하는 투명해야 것, 하는 한 것, 번에 깨져야 하는 것, 매끄러워야 하는 것. 플라스틱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데다가 재활용까지 가능한 만능 재질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얼마나 저렴했냐고요? 무려 한 번 쓰고 버려도 될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편리함의 대가, 쓰레기 더미로 되돌아온 플라스틱. 모두를 위한 이야기, 그 세 번째 이야기, 플라스틱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려 해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 많고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었는데요. 분리수거를 한 것 중에서도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염물을 제거하면 이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플라스틱이 다 같아 보이지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통으로 향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애초에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진 포장들, 기업들은 이 포장들을 이용해 불필요한 과대 포장을 하고 버릴 땐 분리수거가 바르게 되지 않고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활용은 어렵고 결국엔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아무렇게나 만들고,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버린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문제였던 거죠. 가장 안전한 해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플라스틱의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만은 2030년부터 요식업계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2021년까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개 종류의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남발하지 않도록 기업에 요구해야 하며, 그것들을 규제하도록 정부에도 요구해야 하고, 또한 개인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합니다.